내 손으로 최애 피규어를 만들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영조의 생일을 앞둔 여름. 모든 덕후가 다 그렇듯 나도 최애인 영조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아, 그리고 갑자기 혼잣말을 해서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갑자기 우리 채널 재미없다고 이번에는 나레이션을 좀 넣어보자고 해서 지금 써져있는 대본을 읽고 있는 중이다. 어색하기 그지없지만 시키니까 일단 해보기로 한다. 반응 안 좋으면 말고.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작년 영조 생일 선물로 뭘 해줘야 하나 계속 별로 없는 머리카락을 뜯으며 고민을 했는데 처음엔 생각보다 팍 하고 떠오르는 게 없었다. 영조는 은은한 덕후였기 때문에 아닌가? 대놓고 덕후였나? 기성품을 찾으자니 웬만한 건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영조가 받고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덕후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뭐니뭐니 해도 레어 아이템 영조와 덕후의 심장을 울리게 만드는 단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진정한 한정판 어디에서도 못 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영조가 피규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인형도 만들어봤던 짬바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드는 김에 내 것도 만들고 싶었으니까 사실 이게 본심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영조를 위한 피규어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아 물론 내 것까지 같이 만들어서 하나뿐이지는 않게 됐지만 마음만은 하나뿐인 걸로 하자. 피규어를 생일 전에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봤으나 제작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결국 생일에 맞춰서 선물로 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처음 만들어보는 거여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음.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데뷔 3주년 선물인지 애매모호한 때에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일단은 생일 선물 겸 크리스마스 선물 겸 데뷔 3주년 선물인 걸로 하자. 축하의 의미는 많이 많이 담겨있으니까 좋은 걸로 하자. 그래. 퉁친 거 아니다 영조야. 여담이지만 피규어를 기획할 당시에는 블랙미로 활동 때여서 헤어를 고민하다 투올락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워라미인 활동 때 했던 빨간 젖은머리를 영조도 마음에 들어하고 나도 좋아해서 그 버전으로 헤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내 통장은 눈 감도록 해. 안 먹겠다. 속도가 너무 높아.